그래서 에픽테토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에픽테토스가 노예라 했잖아. 노예인데 애가 엄청 똑똑한 거야. 똑똑하니까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시절에 귀족들이 에픽테토스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럼 누가 빡칠까? 주인이 개빡치는 거지. 왜? 내가 주인이고 얘는 하찮은 노예인데 지금 내 노예한테 애들이 와가지고 맨날 뭐 물어보니까. 근데 또 신기하게 대답을 잘해, 똑똑하니까. 그래서 주인이 딱 하루 날 잡고 뭐라 했냐면 얘한테, 야, 너한 번만 더 사람들 왔을 때 답변하면 죽는다. 노예니까 뭐라 해야 돼? 네, 했지.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노예인데 주변에 또 왔어, 귀족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보네? 그냥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날 딱 걸렸어. 주인이 와가지고 너 하지 말랬지. 왜 그래? 너 이리 와. 팔을 딱 잡고 어떻게 했냐면 뒤로 확 꺾은 거야, 이렇게. 우리 어떻게 될까? 누가 이렇게 사람 꺾으면 어떻게 돼? 아! 막 이럴 거 아니야. 아! 막안 할게 했는데 에픽테토스의 팔을 잡고 주인이 꺾자마자 에픽테토스 뭐라 하냐면, 주인님, 팔 비틀면 부러집니다. 대단한 놈이야, 지금. 그래서 주인이 더 열받은 거지,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아, 안 할게, 안 할게, 이렇게 할줄 알았더니, 평온하게. 그래서 주인이 열받으니까 팔을 더 꺾었어. 에피테토스 뭐라 하냐면, 주인님, 팔 비틀면 진짜 부러집니다. 주인이 진짜 열받으니까 팔을 확 꺾은 거야. 팔이 뚝 끊어져. 뭐, 우리 어떻게 돼? 야, 씨발, 끊어진다, 좀 이렇게 되는데, 딱 끊어지니까 에피테토스가 평온한 표정 그대로, 거 보세요. 부러졌지 않습니까? 노라이라고 인간의 에픽테토스의 이성을 자연에 주어진 법칙에 순응하였어. 운명에 순응했더니 나는 오늘 팔이 부러진 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팔이 부러지더라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상한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 공부할 때는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변해갈수록 스토아파가 곱씹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삶이 필요하겠더라고. 자,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입장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들어갔는데, 아니면 현역인데 지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는데 웬걸 씨야 답안지를 밀렸었네. 점수가 완전 패망했어. 엄마가 야, 너 빨리 시험한 거야? 아니면 뜻하지 않게 수능을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에픽테토스는 어떻게 할까? 엄마, 난 수능이 망하는 날이었어. 이렇게 돼 우리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11월 중순에 수능 보고 실패하잖아? 실패하면 결과 나오기 3주까지 신나게 놀고, 3주가 지났을 때도 그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짜증감이 사라지지 않고, 꾸역꾸역 대학 원서를 써놓고, 그래도 짜증을 풀지 않으면서 내가 여기 안 왔어야 되는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6월 달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늦는 사람들이 있다. 너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에픽테토스처럼 살잖아? 그러면 빨리 일어날 수 있지. 어? 실패했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받아들이자. 다시. 사랑할 때도 연인을 만났는데 오빠 헤어져. 헤어지자. 라고 했을 때, 어? 막 실패와 막 사랑의 실패. 막 이제 막, 재수생이다. 나이도 좀 있겠다. 막 사랑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막술 마시다가 이제.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여자 그 남자한테 막 전화 통화 30통 해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 않고 헤어지자라고 하면 힘들지만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활 때이 태도를 좀잘 가져야 돼. 어? 오늘 하루 실패했다. 오늘 하루 학원 가서 봤는데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이게 1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수험생활에. 그러면 그래 오늘은 이게 나의 운명이었나 보다. 그게 나의 신이었나 보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온하게 빨리 던져놓는 태도. 이게 바로 스토아파의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거지. 자연의 법칙을 따르니까.